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22년 7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출발하고 그리고 한 주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증시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물옵션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 또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코스피 1.1% 하락, 코스닥은 2% 하락으로 오늘 또 최악의 흐름을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2305, 그나마 2300은 지키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이 정도면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우 상황이 나쁜 걸 확인할 수 있고, 코스닥도 무려 2%나 하락해서 729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오늘 결국 신저가를 또 달성했습니다. 2291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나마 아랫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이 정도 아랫꼬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더 떨어지는 칼날인가 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일단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 증시가 다시 또 반등을 한다면은 아, 역시 이게 쌍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 나빴습니다. 개인 3300억 매수, 외국인 3400억 매도, 기관 포악권 연기금 300억 매도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특별히 더 나빴죠. 외국인의 1000억원대 매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순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OCI, 삼성화재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또 연기금은 태양광에 꽂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물가 지표가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에 주가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영향이 오늘 우리까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가 특히 조금 더 안 좋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실적 부진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 흐름이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반도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선물 옵션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상방에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와중에 증시가 계속 떨어져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흘러가나 라는 궁금증이 들지만, 그런데 선물 옵션 시장을 보자면 결국 외국인은 상방을 보고 있는데, 야, 외국인은 진짜 끝까지 꾹꾹꾹 눌렀다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냈다가 그때 올리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은 3천억 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봐도 콜옵션을 매수, 풋옵션은 크게 매도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만 봤을 때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많은 기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야,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결과는 또 다음 주가 돼봐야, 그리고 다다음 주가 돼봐야, 한 달 뒤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1297.3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상해 또 단단하게 버티네요. 니케이 1.7% 하락, 상해 0.3% 하락, 항셍 0.6% 하락, 그리고 미국 선물은 오늘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0.8% 하락 중.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넥스트칩,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LG엔솔, 코스타 레버리지, 카카오, 삼성 SDI, LNF, SKIT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고퍼스, SOL, LG화학, NC소프트,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포스코홀딩스, 아무래퍼시픽, 인버스, 고퍼스, LG노텍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LG전자, 기아, 삼성물산, OCI, 하나솔루션,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장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이 아마도 눈치 보기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메가박스 영화 관람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에는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건설, 사료. 일단 방산주가 오늘 오랜만에 또 불을 뿜었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협력 강화 소식에 LIG 넥스원 5.5% 상승, 한국항공우주 5.5% 상승, 또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4% 상승, 세트랙 아이 6.5% 상승으로 방산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건설주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국토부 전국 17구 규제지역 해제 결정에 HDC 현산 3% 상승, 태영건설 4% 상승, 일상건설 9% 상승, 삼부토건 4.5% 상승. 그러나 그 반면 사료 비료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곡물 수출 등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흑해 뱀섬에서 철수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곡물 수출이 조금 잠겨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료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송홀딩스 10% 하락, 한일 사료 12% 하락. 결국 오늘 큰 하락을 하면서 특히 한일 사료는 6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주가 하락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거는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러시아군이 이렇게 열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우크라군 입장에서는 러시아군이 반격에 견디다 못해 도망간 것이라며 오랜만에 승리에 환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그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고려산업 10% 하락, 한탑 11% 하락. 다음으로 라면 관련주가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소맥 가격이 하락해서 그럴까요? 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양식품 2.4% 상승, 농심 6% 상승.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또 신저가를 달성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 예고와 함께 반도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1.4% 하락, SK하이닉스 3.8% 하락.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이러한 소식에 SOIL 4% 하락, SK이노베이션 7.5% 하락. 결국 SOIL 다시 10만원이 깨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위치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다음으로 히토류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히토류가 무기화된다 이러한 소식이 또 나오며 유니온 11% 상승, 해인 6% 상승. 그리고 제약 관련주인 현대약품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가 정식 출시가 된다 이러한 소식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이큐어도 17% 상승합니다. 8월에 패치형 치매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 벨트 관련주인 동일 고무 벨트 상한가 도착. 미국 기업들 우크라 재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참고로 동일 고무 벨트는 캐터필러 납품업체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조선선재 무상증자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4%나 급등인데요. 자, 최근 들어 무상증자 소식만 나오면은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무상증자 검토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이제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NFC 관련주인 이로온 19% 상승합니다. 애플이 제3자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로온이 그 기대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로온은 유무선 통신 솔루션 전문업체로 NF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상장했던 삼성 스펙 6호 오늘 또 따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상상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저 기릿은 당연히 상한가 풀리자마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여기서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따상상 따상상상 따상상상상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면 넥스트 칩은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공모가 13,000원인데 최고가 18,7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00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커피값 정도는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시황전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만 꼭 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